잠킨 거 맞지? 여기 한번 봐주면 안 될까, 레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판다월드에서 레스판다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현 사업사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레스판다 친구들의 근황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레스판다는 어떠한 동물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판다라는 뜻은 네팔어로 대나무를 먹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스판다도 대나무를 주식을 해서 판다가 맞는 친구들인데, 자이언트 판다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작다의 레스를 사용해서 레스판다라고 불리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우리 너구리나 라쿤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너구리와 라쿤은 털 색깔이 회색이고요, 레스판다는 레드판다라고 불릴 정도로 털이 붉은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빛을 띠는 친구는 레서판다 또는 레드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아가 판다월드로 오게 된 이유는 레아는 국제적 멸종위기의 보존을 위해서 작년 11월에 주토피아로 멀리 캐나다에서 오게 됐습니다. 레서판다가 국제적으로도 보호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야생 상태에서도 개체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종 보전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희 에버랜드에서도 우리 레시와 레아 사이에 이세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레서판다의 근황이 궁금해요. 우리 레서판다 친구들의 근황은, 레시는 판다월드에 오시면 현재 바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레시 대나무도 잘 먹고 활동도 잘하는 모습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레모니는 판다월드 내에 별도의 공간에서 마련된 레모니 공간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레모니가 워낙에 잘 지내서 그런지 얼굴도 훨씬 예뻐지고 털이 굉장히 윤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레모니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레아는 한국에 온 이후로 이 적응 기간을 잘 거쳐서 대나무와 먹이도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레아의 입맛에 한국이 대나무 맞는지 대나무를 굉장히 잘 먹는 친구예요. 이렇게 잘 먹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도 대나무 보면 이파리가 많이 뜯어져 있죠. 깨끗하게 뜯어 먹었죠. 잘 먹었네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 자, 먼저 레시와 레아의 이세 계획이 있나요? 네, 우리 레시와 레아 사이에서 저희가 이세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친구들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토피아에서도 그와 함께 발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레시, 레아는 교배 안 하나요? 보통 레서판다들은 생후 1년 반 정도가 되면 성성숙이 완료가 되고, 레아도 이미 성성숙이 완료가 된 상태로 엄마가 될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레시를 만났는데, 자, 이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레시와 레아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두 친구들의 마음이 굉장히 잘 맞았는지 올해 1월에 레시와 레아가 사랑을 나누게 됐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광경이기 때문에 두 친구 모두가 축하받을 일이죠. 하지만 우리 레서판다도 자이언트 판다와 마찬가지로 1년 중에 가임 기간이 굉장히 짧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나눴다고 해도 임신에 성공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고요. 임신에 성공을 하더라도 이 임신을 확진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 중에 한 종입니다. 그래도 레아가 레시와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저희 사육사들이 레아를 임신 개체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레아의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레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많은 영상으로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레시와 레모니는 교배 안 하나요? 레모니도 마찬가지로 20년도에 주토피아로 오고 나서 레시와 친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21년도에 레시와 사랑을 나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임신의 성공에까지 결실을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모니는 2013년생으로 올해 10살이 되었어요.
레스터 판다 평균 수명이 15에서 17살 정도이기 때문에 레모니는 현재 노령기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모니의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레시와의 급에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레아는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소식인데 현재 레아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레아의 번식 성공 여부에 따라서 레아를 만날 수 있는 시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에는 레아를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은 협의나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추후에 레아를 만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지면 영상을 통해서 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 레서판다 친구들의 근황과 친구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귀여운 레서판다 친구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저는 지금까지 사육사 이세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ucy. Lucy, 아침 먹자. Jam 낀 거 맞지? Lucy. 밥 먹고 있어. 이거 떨어뜨리지 말고. 레몬 안녕. 레몬 안녕. 아침 잘 먹고 있네. 여기 한번 봐주면 안 될까 레몬? 레몬아. 오늘 날씨 좋다 그러지? 레몬 천천히 먹어 천천히. 잘 먹었어? 대나무 좋으니까 대나무 맛있게 먹어. 급 떨어뜨렸어. 아쉬워. 뭐가? 계속 부족해?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점심 때 좀 더 먹자. 대나 먹고 있어.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자, 궁금해서요. 만졌구나, 아내야. 대나무 가져올게. 대나무 줄게. 식구 매일 봐도 귀여워 쭈뚝쭈뚝 마이펫 간식 파